예, 썰만을 또 샀는데요. 이게 와일드 자연산인지 양식산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하게 표기가 잘안돼 있어서. 일단은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뭐냐면, 영하 20도에 한 하루 정도 두었다가, 4도씨에서 서서히 녹여서 먹는 겁니다. 특히 맛있는 연어는 이 하얀 부분 있죠? 이 하얀 부분이 많은 부분이 패시거든요. 좋은 패시죠. 많은 부분이 더 맛있어요. 어떤 거 연어 보면은 거의 송어살처럼 이 하얀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반으로 잘라서 얼려버리려고요. 그리고 4도씨에서 천천히 녹이려고요. 한 번에 다 먹기 너무 많아요. 이두 덩어리를 썼고요. 이건 오리지널 캡, 이건 다른 팩에 있어서 넣었고요. 이제 얼리겠습니다. 예, 두 덩어리로 얼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20시간 이상 얼렸는데, 얼리고 난 다음에 4도씨에서 이제 녹인 거죠. 어제 저녁에 녹였는데, 지금 거의 12시간을 녹였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얼어 있어요. 이거를 이 쎄다 도마에다 올려놓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얼어 있어서 잘 잘릴 것 같아요. 껍질은 이렇게. 이게 살짝 얼려 있으니까 진짜 잘 잘리네요. 껍질이죠. 요거를 이제 이 방향으로 자를까요? 예, 지금 이제 물을 팔팔 끓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표면을 살짝 익히려고요. 뜨거운 물에 뿌려서요. 그래야지 비린내가 싹 없어지거든요. 기다린 동안 이제 사과를 먹으려고요. 사과는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골든 딜리셔스. 이게 신맛을 제가 싫어해요. 사과 신맛을. 그래서 이게 신맛이 없고 그냥 살짝 단맛하고 약간의 그 트로피컬 향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향이 나서 참 좋아요. 색깔도 약간 노을하죠. 이게 개인적으로는 사과가 좀 푸석푸석한 사과를 더 좋아해요. 맛있네. 예, 이제 부글부글 끓는 모습이 보이죠? 자, 레디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부글부글 끓는 물을 여기다 살짝 부어 보겠습니다. 표면이 그냥 갑자기 확 익어버렸죠? 그냥 뜨거운 물에 익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비린내가 싹 씻겨 나가더라고요. 요, 이거 손에다 매면 튀겠다. 네, 바로 익어버리죠? 바로 익어버려요. 이쪽도. 자, 이제는 뒤집어줘야죠. 오, 벌써 뒤에도 익었네. 아직 속은 이게 얼어있는 상황이에요. 오, 다 익었어. 오, 뜨거. 또 뒤집고요. 아우, 이 바닥에 이 나무가 쎄다거든요, 쎄다. 그래서 쎄다 냄새가, 쎄다가 뭐죠, 한국말로? 향나무인가? 나무 향 냄새가 확 나네요. 됐고요. 이건 커피덩어리가 좀 떨어졌네요. 이제 여기서 물기를 싹 빼야죠. 페이퍼 타월로 뺄까요? 이 페이퍼 타월 냄새 날라나? 페이퍼 타월도 이 표백제 냄새가 나서. 냄새가 싹 사라졌네요. 뽀송뽀송하죠? 자, 만지면 속이 아직 얼어 있어요.
또 뒤집어줘야죠. 세다 위도 깨끗이 닦고 뒤집어주고. 한번 냄새 맡아볼까요? 아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 이게 이 껍질 부분에 냄새가 제일 심해요. 아까 껍질 잘라서 버렸죠. 그리고 뜨거운 물로 하게 되면 껍질이 그냥 쓱 분리가 돼요. 다음은 어떻게 자를까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를까요? 어떻게 자를까? 옆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자르죠. 여기 자르고 좀 두툼하게 자를게요. 가운데가 아직 얼어 있어요. 가운데가 살짝 얼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 영하 20도 이하에서 얼렸다가 녹이면은 뭐 대부분 기생충이 다 죽는데요. 좀 두툼하게 썰어야겠어요. 두툼하게. 그래서 이 표면만 왜 이렇게 잘안 잘라지나? 표면만 살짝 이렇게 익히면은 되게 좋아요. 이거는 여기다 직접 잘라볼까요? 세다 나무에다가. 아, 이쪽은 완전히 익어버렸네. 아이고, 나름대로 푸짐하네요. 예, 와사비 간장 소스죠. 와사비 간장 소스 풀어줘줘요. 아주 혼자 소꿉놀이를 잘하네.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내 오피스에서 소꿉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 날 오전에. 아, 요 빨간 부분 이거는 좀 잘라내고 싶다. 근데 잘라내는 것도 귀찮아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이 껍데기만 이렇게 살짝 익히면은 거기서 냄새가 싹 없어지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 음식 하느라고 푸드 세이프티 자격증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얘기가 뭐냐면 이 표면에 균이 다 있대요. 그래서 표면에 균을 딱 죽이면은 안전하다고. 이거를 식초하고 소금 들어가 있는 물에 한 30분 정도 숙성하면은 훨씬 더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맛있더라고요.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 요 까만 거는 지금 커피 종지에다가 물을 데펴서 커피
그라운드 커피가 살짝 묻었어요. 아우, 되게 고소하네. 냄새도 하나도 안 나. 하고 보면은 이 연어가 큰 연어를 살수록 이 하얀 선이 더 진하더라고요. 저번에 형하고 누나랑 큰 연어를 사서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난그 어떤 횟집에 가면은 연어를 내가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연어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거. 근데 그게 나 알았어요. 왜냐면 그 냄새가 왜 나냐면 신선하지 않은 연어에서 냄새가 나요. 지금 그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더군다나 안쪽에 살짝 얼어 있으니까 아니 얼어 있지도 않아요. 거의 그냥 녹아 있어요. 녹아 있는데. 그러니까 시원해서 좋아요. 회가 한 번은 했는데, 회가 미지근한 회를 한번 먹어봤어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이거. 이 하얀 선이 많아야지, 이 연어의 하얀 부분이 연어의 지방인데, 훨씬 고소해요. 이 하얀 선이 선명할수록. 연어 지방이 좋은 지방이었나? 대부분 모르겠네요. 조기 같은 거는 등푸른 생선 아닌데, 연어는 등푸른 생선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연어? 모르죠. 연어 기름이 좋은 기름인가? 나쁜 기름일 것 같진 않고. 아, 너무 맛있게 너무 잘 먹었다. 표면에 뜨거운 물로 이렇게 부어가지고 표면을 익히면은, 그 생선 특유의 비린내가 싹 없어져요. 비린내가 나타나는 게 보면 생선 껍질. 기름 많이 묻은 부분하고, 외부에서 균이 절여서 그런지 뭔지 거기서 이제 냄새 나거든요. 이 뜨거운 물로 이렇게 하면은 너무 맛있어요. 지금 반을 먹었고, 반은 아직도 얼려있거든요. 그래서 냉동실에서 한 20시간 정도 그냥 넉넉 잡고 24시간 얼리고 나면 얼린 다음에 4도씨에서 천천히 녹이면은 기생충이 있더라도 99.99% 다 죽는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심으로 와이프가 챙겨준 약과 하나를 먹어야지. 쥐약인데 당뇨병 환자한테. 옛날에 어렸을 때 제사 지냈다 보면 다시개라고 만들었는데 그래 어렸을 땐 맛없었는데 좀 어른 들면 그런 게 맛있어요. 송편도 어렸을 때는 안에 설탕 들어있고 있는 검은 참깨 송편이 맛있었는데 나이 드니까 오히려 그냥 짭짤한 콩 들어가 있는 송편이 더 맛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송편 속그 달달한 맛이 더 좋았는데, 나이 들고 나면은 달달한 송편만보다는 그 쫄깃쫄깃한 껍질한 맛 있죠? 그게 더 맛있어요. 아이고. 소국장 넣은 요리 이상입니다.